바퀴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진짜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매년 추운 걸 잘 못했는데 너무 추워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또 그만큼 저는 효과를 너무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있고 좀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주중경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근육적인 부분에서 회복도 빠르고 부상을 다한 부분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이걸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주인 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이어테라피를 받으면은 근육 이게 혈액 개선이 좋다 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또 다음날 더운 날씨에 더 많이 뛰기 위해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싶어서 매번 하고 있고 경기가 끝나면은 근육들도 피로하고 또 많은 수분도 빠지고 근육 상태에서 무리가 많아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겸 또 경기 다음날 매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오테라피를 받으러 왔는데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냥 보시죠. 네. 이거 보시면은 크라이오테라피의 원은 그리스로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혈액순환도 좋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라이오테라피를 하는데 크라이오스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라이오슬림 송송장을 왔는데 이제 제가 경기 도중에 이제 종아리에 쥐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나는데 좀 이 크라이오 이제 먹고 나가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완화되고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선수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꼭 이렇게 선수들도 항상 이렇게 좀 경기 끝나거나 아니면 경기 이제 전에 이제 받고 나면 되게 이제 잠도 잘 오고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칼로리 소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걸 하시면 효과가 두 배로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시고 또 조기 축구회나 아니면 일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회복이 좋아라고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끼고 자주 애용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